일단 개인적으로 좀 친한 형이기도 하고 정말 본받아야 할 점이 많은 것 같고 굳이 안 찾아와도 되니까 영상 보고 응원 열심히 해줘. 안녕하세요.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를 출전하게 된 국가대표 김연경입니다. 저는 8살 초등학교 1학년 때쯤부터 그냥 취미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선수나 이런 걸로 전향하게 된건한 9살, 10살 정도 있던 것 같아요. 다른 스포츠들이랑 다르게 좀 예술이랑 접해 있다 보니까 좀더 예술적인 부분에서 볼거리가 있지 않나.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루틴 같은 것도 있으면 좋지만 이런 것들이 깨졌을 때또 멘탈 회복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특별한 좀 루틴 같은 건 최대한 안 가지려고 하는 편입니다. 아무래도 고난이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쿼드러플 토나 트리플 악셀들 성공률이 좀 자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고난이도 점프인데 좀 높은 성공률을 가지고 있는 게 최대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롤모델 역시 한국에서 꼽자면 차준환 선수가 일단 개인적으로 좀 친한 형이기도 하고 좀 이런 성격들이나 이런 것도 정말 본받아야 할 점이 많은 것 같고 또 완전 대선배다 보니까 좀 대회 경험적인 부분에서도 배워야 할 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준환이 형, 이 영상 보고 있으면은 꼭 응원해주고 굳이 안 찾아와도 되니까 영상 보고 응원 열심히 해줘. 피겨 선수로서는 거창하게 보자면 역시 올림픽 출전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 큰 욕심 안 내더라도 계속해서 좀 팬분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으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국에서 하는 경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타 선수들보다 미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성적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하다 보면은 부담이 더 되고 긴장도 많이 되기 때문에 성적보다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깔끔하게 경기 마무리하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.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좀 욕심인 것 같아요. 욕심 있게 심상치 않은 경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항상 저를 지켜봐 주시는 팬분들에게 정말 대회장이나 뭐 아니면 해외로 출국할 때 이제 공항까지 와주셔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이런 게 정말 저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. 항상 바라봐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